아주 오랜만에 시내에 왔어요. 지금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여기 가보자. 안녕하세요. 들어갔는데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근데 메뉴가 먹고 싶은 게 없어서 나왔어요. 다음 타겟으로. 안녕하세요. 사장님 마라롱사세요? 마라롱시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때 보니까 동일한 맛은 내가 안 때문에. 아, X 이렇게 쳐야 돼. 잠깐만요. 고민 좀 해볼게요. 네. 아, 그거 새우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다시 머플랜을 짜야 되겠어요. 먹어볼까? 좋아. 좋아. 그거랑 찜닭하나 드세요. 결국 이걸로 시키기로 했어요. 사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뭔가 믿음이 확 갔달까? 그래서 바로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먹는 찜닭은 또 미쳤거든요. 벌써 맛있다. 벌써 시원시원 찜닭.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또 맥주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섞는 거를 아주 극혐하지만 사람은 때에 따라 융통성인 게. 아 진짜 맛있어. 이것도 맛있거든요. 건두부. 첫 안주는 건두부. 아주 좋아요. 아, 여기서 굽는 건 줄 알았는데 구워서 나오는 건가 봐요. 이게 뭔가 소리가 계속 안에서 들리는데 더 궁금해. 어떻게 왼손으로 들고 이걸 이렇게 먹을까? 그게 낫겠지? 처음엔 또 들고 뜯어야 된다고요. 잘라서 너무 많았는데. 아 모르겠다. 네. 뜨끈하다. 이 오늘의 또 OOTD. 먹 OOTD. 와 크다. 크니까 하나 크면 하나가 작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야. 아주 만화 고기 같아요.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드디어 다 익었어요. 야. 요새 양고기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 마라탕이랑 마라샹궈에 빠져있었고 거기에 또 추가할 때 양고기 먹거든요. 아, 양꼬치에 5배? 양꼬치는 배송이었네. 왜? 맞게는 저 보니까 그 새로운 맥주가 있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가져갈게요. 굉장히 새로워 보이는 맥주가 있어서 빙천 맥주. 여기 찐인 손님들은 또 맛있어요. 궁금해서 저도 가져왔어요. 이건 빙천 맥주라고 연길에, 연길에서 나온 맥주. 아, 처음 봤어요. 네, 여기 진짜 꼬순하고 저기 아. 맛있게. 순하고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한번 먹어보자. 뭔가 느낌 있게, 느낌적인 느낌 알잖아요. 오, 아주 그 뭐지? 진하지 않은 그런 거라. 되게 청량해. 와 대박. 사장님 생신이신가 봐요. 멀리서나마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사장님은 못 보시겠지만 마음이 중요한 거죠 뭐. 원래 자꾸 어깨동무를 하게 되네. 의자와 사랑에 빠지는
그만해. 댓글에 그 영상 제 영상 보시고 술 먹고 싶다고 막 하실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마음적으로 같이 마시는 느낌이 날까? 실제로 뵙고 같이 막 즐기면 더 재밌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다가 그런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느낌 좋더라고요. 감추고 홀리. 지금 뭐 앞에서 찍든 말든 너무 얌전. 없는 줄 알았네. 오늘의 굿즈. 잘 뜯어진다. 처음 먹어보는 맥주 기록하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여기 양갈비 먹으러 또 올 거예요. 아가씨 갈 때 가드레지 아픈 사람 먹어야지. 아이고. 다음 집 가서 쓰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취했구만. 맥주 두 병에 취하다니. 이런. 옷 한 벌을 건질 뻔했네. 그러니까. 2차 들어갑니다. 슉. 여기 앉을까? 여기 좋다. 2차는 도토리묵 먹으려고요. 항상 저희 도토리묵이랑 도토리묵도 떨어졌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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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네. 아, 네네네네네. 도토리묵이 다 됐대요. 그렇다면은 뭘 먹어야 되나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두전골 먹자. 좋아. 만두전골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소주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 사람 이름 모르는 겁니다. 네 사장님도 결정인데 만두전골에 3인분 올리시잖아요. 네. 딱 좋네. 바로 해장. 아 좋습니다. 좋다 좋다. 아니 그 만두 전골이 그 세숫대야에 나왔어요. 큰거 일단 좋아요. 일단 기다릴 때 뭐예요? 마셔야지. 저만의 재미랄까요? 가자. 끓는 동안 오늘의 기본 안주는 2차의 기본 안주는 바로 이 청양고추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집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좋아. 일단 국물부터. 이때 방심하면 안 돼요. 입을 들 수 있어요? 충분히 식혀야 돼요. 오, 오묘한데 괜찮아. 맛있어. 합격. 너 합격. 합격일 때는 뭐다? 또 한 잔. 그럼 또 바로 국물 먹어주고. 아유 좋네. 이제 바로 만두를 가야겠어요. 만두랑 떡이랑 적절히 떠가지고. 이거 봐. 찐 맛집의 이런 그 감성이랄까. 하나 더. 저 늘 말씀드리지만 술 한잔하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요. 저는 한 감슈슈 한 잔 또. 지금 이게 알죠?
나름 뷰가 괜찮아. 뭔 말인지 알죠? 짠. 너네 있는 국물 아닙니까? 뭐. 아유, 호들갑 떨어져서 먹어줘야 돼. 저 친구 오늘 그냥 아주 그냥 무화지경, 뭐가지경. 오늘 미미 언니는 배가 고팠나 봅니다. 오늘의 미스테리. 과연 4,000원일까요? 3,000원일까요? 보통은 올릴 때 고치는 게 맞는데 이게 다운됐단 말이죠? 아,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나갈 때 반드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면 또 뭐야? 마셔야지. 아, 너무 인생이 즐겁다. 아, 따라만 넣게. 알았어. 수박님. 수박님. 반자. 짜는 애. 아, 끝내. 다는 못 마실 것 같고. 마지막, 막잔. 미지근해졌어요. 그 콜드컵을 들고 다녀야 돼. 얼음 넣어가지고 계속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겠죠? 갑자기 드는. 근데 오늘 안 취하네. 아니야 이게. 3차 가야겠다. 3차는 또 어딜 가보나. 7가. 집에 술상 봐주나? 아니, 3차가. 3차 가야지. 드디어 운명의 시간. 과연 3,000원인가 4,000원인가. 화장 계산할게요. 어, 이거 280만 원. 아이고, 230만 원. 네? 잔고가 없습니다. 왜 230만 원? 언니 왜 그래? 거기 하나가 다 붙는 거? 거기 두 개가 다 붙었나? 세 개가 더 붙었습니다. 아, 사장님 그럼 소주는 5,000원인 거죠? 네.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러. 전혀 상상치 못한. 아, 네. 헐 대박 사건. 여기다. 안주는 너다. 어, 이거 마셔야겠다. 3차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지나가다가 여기 핫한 데를 알았어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먼저 뚫기는 좀 뭐한데 이 뭔가 문화가 형성돼 있으면은 예, 아, 나도 살짝 발을 담궈도 되지 않을까. 아, 제주에서 마신 그 느낌 그대로. 오! 괜찮아. 시원한 거 좋지 뭐. 그지. 방수 되잖아. 아이폰. 들어가 있어. 한강. 포천 한강입니다. 너무 좋네. 시원해요. 아, 물이 흐른다고도 되게 시원하네. 여기가 한강이다 생각하면서. 한강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한강은 술을 금지하는 걸로 됐다고 들었어요. 여기도 언제 막힐지 모르니까. 근데 굉장히 작은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막기도 애매한데 어쨌든 아, 여름이었다. 포테토칩이 그렇게 맛있어요 저는. 네, 너 그게 있어요? 전바점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먹었나? 그때는 맛이 없었거든요. 아, 여기 맛있네. 감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야. 봤어? 응.
가슴에 떨어졌고 과자 부스러기가 그건 뭐겠어. 아 어마어마하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도 뭐 어디 거기 아래 아이 살짝 장도 봤어요. 비빔면 여름이라고 또 세일을 하더라고요. 뭐 참지 거라고요. 요 집이 싼 맥주 맛집이에요. 맥주를 그렇게 1,000원에 팔아. 안 살 수가 있냐요? 그리고 하나에 990원씩. 아직 끝나지 않았어. 몰래 산 게 하나 더 있죠. 요거 2,000원에. 아 왜? 요거 2,000원에 하나 더 득템했습니다. 딸기 크림이라. 요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주섬주섬 다시 넣어. 들어가! 아유 물소리 좋네요. 요것도 하나 먹어볼까? 크라운 산도의 그 맛인데 딸기 맛. 근데 쿠쿠더스 맛이 같이 있어요. 아. 김밥 한 줄만 금방 먹고 가도 돼요?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줄만 드려요? 네. 성공. 몇초 만에 먹을 거예요? 아, 초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래도 10분 안엔 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살짝 민폐 아니면 뭐 진상일 수는 있지만 저도 권리가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우영우님 그 잘못이야. 너무 맛있게 먹어. 너무 맛있다.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 줄이라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시간 안에 끊었습니다.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5분? 5분? 정말 5분이 걸려도 괜찮았어요. 먹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포장을 할까도 했는데 아 5분 컷인데 금방 먹고 가야지 이 생각에 그 5분 정도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맛있네. 아직도 입에 있습니다. 빨리 먹고 나오느라고. 아니 집에 가는 길인데 이게 뭐지? 굉장한 로맨티스트가 오셨다 가셨나봐요. 그 위에는 또 하트바위가 있어. 이게 뭘까? 재밌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트데이예요. 대형 마트데이. 목표는 세 군데를 돌 생각인데 코스트코, 와마트, 이마트 이렇게 큰 데를 돌까 하는데 에너지 충전. 카페인. 술을 마실 순 없으니까. 몸을 이제 제가 모닝빵 또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오랜만에 사봐요. 아, 이걸로 살까? 나머리. 아, 왜 이래? 깜짝이야. 없잖여. 안쪽에 있잖여. 자, 이거 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고 좋은데 지금 5,000원이에요. 이거 사야 되겠어요. 이거 늘 사던 건데 또 다 먹어서 얘도 사야겠어요. 이거 봐. 하나밖에 살 수가 없어. 그거는 굉장한 인기 제품이라는 거지. 아,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인터넷 선생님께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 와, 사야 돼, 사야 돼. 매우 맛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의 또 지름을 도와주셨어요. 잠시만요. 다음 마트로 이동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먹고 가려고요. 얘가 또 하루 지나면 맛이 떨어지거든요. 맛있어.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이게 참 식감이 좋아서 맛있다고요. 저녁을 또 맛있는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먹을 거예요. 식전빵을 또 요렇게 먹네. 아까 남은 커피 차트 먹어. 이제 마트 2차 왔어요. 국민과자에 동참합니다. 이거랑 처음에 10% 할인해 준 데서 이것도 살 거예요. 저는 할인의 노예입니다. 갑자기 또 이런 거 땡겨요. 국물 없는 아이. 하지만 국물도 사야 돼요. 작은 거랑 큰 거랑 100원 차이밖에 안 나서 정확히 150원이지만 큰 걸로 사야겠어요. 물 좋네. 바로 이어서 제주 참조기. 사실 어떤 게 좋은지 모르는데 그냥 요거 할래요. 요거 좋다. 고등어 하나 더. 이건 뭐지? 저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도 아니야. 장을 다 보고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뭘 먹지? 안녕하세요. 마감. 이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 벌레를 하나 더 잡아먹는 거야. 아이고. 야간 밥집에 와봤어요.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인데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정했어요. 탕수육 소짜랑 짜장면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짬뽕 맛집인가 봐요. 짬뽕이 제일 위에 써있고 그래서 짬뽕이랑 이렇게 시키려고 해요. 버튼 아닌가? 선생님? 아, 네! 아, 선불 시스템 갔다 오겠습니다. 짬뽕 하나랑 탕수육 소짜 하나요. 네. 아이, 볶음밥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여기 막 무슨 못난이 양장피가 있길래 그것도 먹고 싶고 지금 막 굉장히 식탐이 막 올랐거든요. 근데 또 이제 먹다 보면은 아 이거 식탐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두 개 시켜서 먹어보고 이제 먹다가 아 삘 오면 그때 또 추가로 시키려고요. 어차피 또 이제 선물 받고 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술
시키려다가 오늘은 간에게 미안해서 쉬어갑니다. 아, 아쉽네. 파워 간이어야 했는데. 아, 이거 뭐 오늘까지 먹으면 중독자가 돼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와, 짬뽕이다 짬뽕. 맛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상수육이 나왔어요. 뭔가 엄청 뭐야 얘가 봐봐요. 엄청 도톰합니다. 젓가락이 요만합니다. 아, 이거 안 당기네. 사실 이거 약간의 해장이죠. 오, 맛있어 맛있어. 오. 탕수육 타임. 찍먹 찍먹. 아, 이거 치즈 소치즈인가 찹쌀이라서 쭉 늘어나요. 이거 이거 간장이랑 고춧가루랑 식초 살짝 해가지고 이거 이거 얘 찍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요 느낌, 요 느낌만 있어요, 요 느낌. 찍어 먹어도? 그 다음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어우, 여기 고기랑 해물이랑 엄청 들어있다고요. 제가 오늘은 사실은 해장대기라고 정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주당들은 해장은 해장술을 마셔줘야 되는데. 아, 참아. 아, 저 탕수육 먹어서 신나요. 아니 몰랐는데 자르다가 발견했어요. 고기가 두 개씩 들어있어요. 마치 그 계란을 깼는데 쌍란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유, 오늘 운 여기 다 썼네. 순간 계산을 안 하고 나가는 게 어? 뭐지? 했어요. 아, 알고 보니까 아까 내가 냈지? 선불! 아직도 일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3차 마트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트 가고 있어요. 3차 가자. 가보자. 계란이 이걸로 사야겠다.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요. 그 정말 최소한의 직원분들만 계시고 아무도 없어요. 24시간 마트의 장점. 늦게 오면 여기서 숨바꼭질도 할 수 있어요. 사야 돼. 사야 돼. 사야 돼. 아니 이걸 아까 샀는데 말이죠. 여기서 샀어야 돼. 그리고 새우탕도 하나. 아, 다행이다. 얘네는 여기가 더 비싸요. 어묵을, 아, 이거 살까 이거 살까 고민하다가 이것도 뭐 30년 전통이라니까 사보겠어요. 사람이 없어서 약간 좀비랜드에서 마트 터놓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돈은 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김밥을 완성했는데 이쪽에다가 원래 뭘 하려다가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냥 눈을 그렸어요. 여기가 입이에요, 입.
입에 있는 걸 내 입으로. 진짜 김밥에 빠진 요즘이에요. 이렇게 쓰실 때 이렇게 올리시면. 아, 감사합니다. 커피 사고 가고 있는데 독버섯을 발견했어요. 오, 이런 게 다 있네. 근데 옆에 또 있어요. 엄청 많아요. 와. 아, 뭐야? 닭이 왜 있어? 너 뭐하니? 네가 여기 왜 있어? 탈출했나 본데. 성공하길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치킨런. 돼지갈비 20원이랑 맥주 하나, 소주 하나, 진 소주는 3,000원이랑 맥주는 테라로요. 네. 그럼 갈비 2개, 소주 하나, 맥주 테라 맞으시죠? 네네네. 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래가지고 통일을 해야 한다고. 오늘 원래는 막창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지나가다가 와 갈비 냄새 이거 못 참겠는 거예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쭉 봤는데 또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 여기다, 오늘은 여기다. 역시 인생은 즉흥 아닌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거는 저의 친구 소상화가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은 소맥으로 가려고요. 이놈아 이죠? 예전에 어디선가 봤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소주 요만큼 따르고 맥주는 또 요만큼 따르고 그래가지고 아, 아직 부족해요. 소맥은 이게 막 들어오네요. 아우 좋다. 열무김치. 여름에 또 열무김치. 됐네. 오늘 여기 있네. 좋다. 어? 병뚜껑 점을 봤는데 이거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이렇게 살짝 들어보니까 숱이 미쳤어요. 사실 잘 몰라요. 숱 잘 모르는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시뻘건 게 좋아 보여요. 그냥 계속 체크를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숱에 자부심이 있는 느낌 아닐까. 고기 먹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해놔야 돼요. 요거 요거 매운 고추. 아니다, 고기가 다 됐어요. 술을 잠겨요. 괜찮아 괜찮아, 안 깨졌어 안 깨졌어 안 깨졌어. 아이고 아이고, 이걸 잡고 와야 되는구만. 이것도 굉장한 스킬이 필요하네요. 얘는 왜 안 되는 거야? 진짜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마셔가지고 어쩐지 지나가는데 갈비 냄새가 정말 코를 찔렀어요. 쌈을 싸기 위해서 여기 밥 찍어가지고 구워주고 여기 촥 넣고 양파 조금 올리고 고추도 좀 올려주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다.
밥 언박싱. 갈비에는 또 흰쌀밥이 또 제맛이죠. 이놈이다. 촥 올려가지고. 이제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기승전결의 결. 좋아. 절정상이다. 미쳤네, 미쳤어. 이동 안 가도 됐다. 저기 그 포천 시청 근처에 와도 아 충분해, 충분해. 제 거기는 소갈비고, 요거는 돼지갈비입니다. 저는 돼지들도 좋아해요. 대신 어차피 취하면 뭐야? 맥주가 부족해가지고 마지막 잔은 소주. 그리고 수미상관. 고기가 다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부작용. 건더기가 엄청 남아요. 국물이 너무 맛있어. 근데 친구야 조금 미안하다. 근데 오늘 너무 맛있게 먹어서 갑자기 미안해졌어. 안녕히 계세요. 뭐야? 낮이야. 아직도 낮이야.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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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밖에 안 나와. 와, 와. 와 카드다. 아이고. 다음에는 삼겹살 먹어봐야겠어요. 여기 가격도 좋고. 돼지 친구다 나. 친구가 괜찮대. 마음껏 먹으래. 카톡 왔어? 어. 지금 보고 있는데 뭔가 그 처음 먹어보면서 이 맛있는 거 이런 걸 먹고 싶은데 제가 못 고르겠어요.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도 힘들어요. 아 요거 타로 밀크티바? 아니면 피스타초? 아니면 설비? 아이스크림이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어요.
정했습니다. 요 녀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500원. 처음 먹어보는 건데 과연 맛있을지. 오, 타로막 그대로 나는군. 여기 이제 펄이 나와야 되는데, 펄? 아, 안 돼요. 진짜 버블티 먹고 싶어요. 흑당 버블티. 오,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 디저트 2차. 감사합니다. 와, 이거 되게 아름다워 보여요. 뭔가. 소화전 안에서 피어난 어떤 생명이랄까? 집에 열심히 걸어가는 중인데 요즘에 또 제가 그 운동 밸런스가 깨졌어요. 홈트를 열심히 하다가 요즘에는 또 놓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걸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거 걸어갔다 오는데 이 여름에는 좀 힘든 것 같긴 하지만 이거라도 운동을 했다는 이 합리화를 하면서 집에 가서 빵 먹어야겠다. 빵 먹어야겠다. 발음도 안 돼. 집에 도착했고 이거 먼저 먹을 거예요. 와, 걸어오는데 진짜 더웠어요. 이거 빨리 먹고 씻어야지. 오, 오. 나 옆에 살짝 부서지긴 했는데 그거 부스러기 먹었거든요? 오, 맛있어요. 약간 패스츄리 쿠키 같은 느낌. 아이고, 다 부서지고 난리 났네. 오, 달달하니 맛있어요. 음? 밑에는 또 이렇게 생겼네? 아, 여기가 위에인가 봐요. 여기 가루가 붙어 있어서 여기가 위인 줄 알았어요. 맛있다. 아이, 뭐야, 여기 묻은 줄 알았네.